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중복 조합하고 이항 정리에 관한 거 연습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중복 조합의 식 그리고 이항 정리 식하고 성질들 여러분 체크하시면서 연습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식이 그래도 다른 단원들에 비해서는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체크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1번. 자, 로그가 나왔죠. 로그 4를 밑으로 하는 20 콤비네이션 0 그리고 더하기 3배의 20 콤비네이션 1 더하기 3의 제곱 20 콤비네이션 2.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더하기 더하기 돼서 3의 20승이 되어 있네요. 20 콤비네이션 20. 자, 이것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우리 이항 정리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먼저 로그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암에 들어가 있는 식, 도대체 저 식이 의미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이거는 20 콤비네이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뭔가요? 자, 3의 제곱이기 때문에 3의 거듭 제곱이니까 3이 뭐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사실 숨겨져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 1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3의 곱하기 1의 20승이 숨겨져 있는 거고요. 여기는 몇 승? 3의 제곱에 1의 몇 승이 있는 거예요? 아, 1승에 19승, 그리고 1승에 18승, 1승에 17승에서 1의 거듭제곱이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3 더하기 1의 20승에 대한 전개식이라는 것을 눈치를 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20 콤비네이션 제로 해갖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여러분 뒤에다가 1의 거듭제곱 지금처럼 한번 붙여보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전개했을 때 전개식이 바로 요구하는 거다. 따라서 얼마? 4의 20승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로그 4가 있기 때문에 답은 얼마다? 따라서 로그 4를 밑으로 하는 4의 20이죠. 2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20이라는 숫자.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2번 보시면 2 콤비네이션 0, 그 다음에 3 콤비네이션 1 더하기 4 콤비네이션 2 더하기 더하기 해서 10 콤비네이션 8.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거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한 가지 유형으로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파스칼의 삼각형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파스칼의 삼각형, 1, 2, 1, 1, 3, 3, 1. 자, 그래서 1, 4, 6, 4, 1. 자, 이렇게 내려간다 그랬죠? 파스칼의 삼각형 보시면은 위에 두 개를 더해서 앞에다가 쓰고 위에 두개 더해서 가운데 두개 더해서 자, 이게 뭐하고 일치한다? 이항 계수하고 일치한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여러분 보시면 위에 두 개, 연속해서 나타나는 위에 두 개의 숫자를 더하면은 그 다음 단계의 숫자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자, n승에서, 그쵸? 이거를 r-1이라 그러고 여기를 r승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이게 a 더하기 b, a 더하기 b의 제곱, a 더하기 b의 3승,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n-1승에서, 그쵸? r- 어떠한 위의 단계에 연속된 두 개를 더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의 r이 나온다라고 우리 식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콤비네이션 제로는 실제로 뭐랑 같아요? 1이에요. 1. 이 콤비네이션 제로라고 썼지만 1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 콤비네이션 제로를 3 콤비네이션 제로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에서 3 콤비네이션 0, 3 콤비네이션 1, 3 콤비네이션 2, 3 콤비네이션 3 이렇게 나올 텐데, 여러분, 3 콤비네이션 0하고 3 콤비네이션 1, 자, 이런 식으로 더하면은 뭐하고 같아져요? 4 콤비네이션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두어 이렇게 되게 되면 실제로 그 다음 단계 보시면 4 콤비네이션 0, 그리고 4 콤비네이션 1, 이두 개를 더해서 우리 4 콤비네이션 1을 만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3, 이거, 어차피 1이기 때문에 3 콤비네이션 0로 바꾸고 이렇게 더하면 노르고랑 같다. 4 콤비네이션 1하고 같아진다라는 거 하나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원리로 4 콤비네이션 1하고 4 콤비네이션 2두 개를 더하면은 이 다음 단계,
오 콤비네이션의 2하고 같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쭈루루 계산을 해보시면 이 앞에서 뭐가 나와요? 앞에서 쭉 와서 10 콤비네이션 7까지 더해질 거고 마지막 11 콤비네이션 8에 연산하고 같아진다. 따라서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2번에 이런 식으로 연속한 이런 두 개의 콤비네이션 조합으로 우리 다음 단계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내용 파스칼의 삼각형하고 연관지어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3번 넘어가 볼게요. 3번 보시면 이항정리식이죠. x제곱 그리고 x의 3승분의 2의 n승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이 0이 아닌 실수값을 갖도록 하는 정수 n의 최소값. 자, 이것에 일반항을 한번 써볼게요. n 콤비네이션 R에 x제곱의 r승 그리고 x의 3승분의 2에 어떻게 돼요? n-r이 되는데 자 상수항이라는 건 여러분 몇 차식이에요? x의 0승이 바로 3차 r 상수항이에요. 따라서 x의 0승이 된다. 자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x의 2r 자 2r 이렇게 붙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쪽은 주의하세요. 이거 3이 아니라 몇 차식인 거예요? 마이너스 3 차이인 거예요. 마이너스 3의 n-r 차 이거는 지금 우리 차수를 쓴 거예요. x에 자 이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0이 돼야겠죠. 지금 보시면 2의 n-r승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상수값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것을 0이 되도록 하는 그쵸? 가장 작은 지금 양의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 값으로 우리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5R은 3N이다. 자 R하고 N은 둘 다 자연수예요. 이렇게 되는 자연수 최소의 N은 얼마다? 5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1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9의 11승을 100으로 나눌 때 나머지의 값은 이렇게 돼 있죠. 9의 11승, 그리고 100이라는 거를 제가 10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자,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9의 11승, 그리고 10의 거듭제곱은 10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10으로 맞춰주려고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리고 9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0-1의 11승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9라는 거를 10-1 이렇게 써서 11승으로 바꾸고요. 제가 10을 X라고 잠깐 치환을 할게요.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10-X-1의 11승을 10의 제곱, 즉 x의 제곱으로 나누게 됐을 때 이 나오는 나머지의 값을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실제로 보시면은 x제곱 그러면은 뭐부터? x의 11승부터 시작해서 쭈루룩 나올 거예요. 그쵸? 이거 11 콤비네이션 10에 x의 11승 그리고 곱하기 마이너스 1의 뭐 0승 그리고 11 콤비네이션 10에 x의 10승 곱하기 마이너스 1의 1승 자 이렇게 해서 쭈쭈쭈쭈 나오게 될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x의 11승, x의 10승, x의 9승, x의 8승 이런 것들은 다 x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죠. 자, 그래서 이 앞에까지 x제곱을 포함을 하고 있는 식까지는 다 x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값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뭐만 알면 돼요? 1차 식하고 상수항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지만 알아보면은, 그쵸? 그 값을 우리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넘어가서 옆에다가 쓸게요. 자, 저 식에서 우리 뭘 계산을 하자? 다시 한번 쓰면 x제곱에 x-1의 11승에서 x의 2차식까지는 다 나눠 떨어지고요. x에 대한 1차식하고 상수항을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위에서 x의 1차식, 식을 콤비네이션 1이 될 거고요. x의 1승, 그리고 마이너스 1의 몇 승? 10승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상수항은 어떻게 되나요? 11 콤비네이션 0에 x의 0 곱하기 마이너스 1의
11승.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계산을 해보면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를 10승이니까 짝수승은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11이죠, 이거. 11 곱하기 x. 자, 더하기. 이건 1이고요. 자, 마이너스 1에 11승. 얼마예요? 그냥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자, x가 얼마였어요? 10을 제가 x로 둔 거기 때문에 1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10-1이다. 자,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나머지는 얼마다? 이거 계산해보면 109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 100으로 나눈 나머지죠? 자, 그래서 이것을 100으로 나누면 얼마? 나머지는 9가 되겠다. 계산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숫자의 어떠한 특수한 관계를 이용을 해갖고 이항정리 이용을 해서 여러분 수식으로서 지금처럼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4번 문제 하나 좀 유형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5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보시면 X는 1, 2, 3, 4, 5다. 자, 그리고 집합 Y는 뭐다? 3하고 5하고 7이다. 자, 함수 중에서 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합이 짝수인 것의 개수는, 자, 치역을 보면 공역을 보면은 3하고 5하고 7이에요, 여러분. 홀수들끼리 더했는데, 그쵸? 원소의 합이 짝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홀수들끼리 더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밖에 안 돼요? 홀수를 두 개 더했을 때죠. 지금 홀수가 세 개이기 때문에 홀수를 두 개 더해야 짝수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뭘 쓸 수 있느냐. 일단 3, 5, 7 세 개의 원소에서 두 개씩 한번 짝을 지을게요. 3 콤비네이션 2, 그쵸? 3, 5가 뽑힐지 5, 7을 또는 3, 7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각각의 이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하고 5를 제가 야 너네가 치역 역할을 해줘라 이렇게 뽑았어요. 자, 그러면 다섯 개의 원소를 이 두 개에다가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 몇 개? 2의 5승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이 3, 5, 2가 또는 3, 5, 3이 3, 5. 자, 그런데 이렇게 쓰면 여러분 값이 틀리게 돼요. 왜요? 우리는 나오는 게 짝수가 되길 바라죠. 3하고 5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1, 2, 3, 4, 5. 모든 원소가 하나로만 대응되면 안 돼요. 그쵸? 자, 이렇게 3의 2의 5승으로 쓰게 되면은 이 3으로 전부 다 대응되는 거, 5로 전부 다 대응되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 마이너스 2.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써주자. 그쵸? 자, 2의 5승이 의미하는 거는 5개의 원소가 2개의 함수 값으로 대응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빼주는 거냐? 모든 원소가 3하고 5로만 각각 대응이 되는 가짓수예요. 그쵸?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쵸? 2개가 다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 90이라는 숫자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넘어가 볼게요. 6번 보시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얼마다? n인데 n은 0부터 2까지.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자연수, 음이 아닌 정수의 쌍, 이것을 an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n의 값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아, n의 값이 아니라 an은 수식이 어떻게 되나요? 서로 다른 세 개에서 n개를 선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3 더하기 n 마이너스 1 콤비네이션 n 이걸로 계산이 될 수 있고요. 2 플러스 n 콤비네이션 n. 자, 그런데 이거는 콤비네이션 성질에 의해서 n 플러스 2 콤비네이션 2하고도 같아질 거예요. 자, 그래서 an의 식을 수식으로서 나타내보면 n 플러스 2 그리고 n 플러스 1의 2 이런 식으로, 원래 2팩토리알인데 그냥 2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an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시그마 보시면 n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분의 1은 지금 이 숫자를 역수로 취한 거기 때문에 n 더하기 2분의 1 그리고 앞에 2 이렇게 곱해줄게요. 원래 2가 돼야 되는데 수식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1로 여기를 2로, 어차피 곱셈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이것의 값은 우리 0부터 집어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2에
1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해서 어떻게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그런데 n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무한대로 가고 있죠. 우리 무한대기 때문에 원래 없어지고 마지막은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어디로 간다? 이 값은 2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겠다. 2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 문제. 6번과 같이 지금 중복 조합이었다가 갑자기 시그마, 수열까지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단원을 넘나드는 문제들을 많이 접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2000 그리고 N 콤비네이션 1, N 콤비네이션 2, N 콤비네이션 3 해서 N 콤비네이션 N. 이게 어디? 3000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N 콤비네이션 1부터 N 콤비네이션 N까지의 합, 이거 뭔가요? 여기에 1의 거듭제곱이 이렇게 마찬가지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 곱하기 1이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는 뭐예요? 2의 n승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쓴 거죠. 왜 마이너스 1이냐면은 지금 n 콤비네이션 0가 없어요. 그쵸? n 콤비네이션 0부터 시작해서 2의 n승이기 때문에 자, 2의 n승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래서 2의 n승 마이너스 1이 2000에서부터 3000 사이에 있도록 해주는 n. 자, 2의 10승이 1024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n은 얼마겠다? 11이 되겠다. 2048이라는 값. 그렇죠?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n이 11이 될 수가 있겠죠. 2번이 답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8번 문제. 자, 8번 문제. 중복조합 활용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자, 8번 보시면 두 개씩 같은 숫자를 이용을 해서 네 자리 비밀번호를 만든다. 자, 그래서 지금 예제처럼 두 개, 뭐 0011 이런 식으로 만들든가 아니면은 뭐 4949 어떤 숫자 두 개를 이용을 해서 네 자리 숫자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0부터 9 사이에 있는 숫자 중에서 내가 사용할 숫자를 두 개를 일단은 선택을 해요. 자, 그럼 몇 개가 되나요? 9 콤비네이션 2, 이만큼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9개, 아니, 죄송합니다. 9가 아니라 0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10 콤비네이션 2가 되겠죠. 10개 중에서 일단 두 개의 숫자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사용을 할 숫자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지금처럼 4하고 5라는 숫자를 선택을 했다 치면은 4, 4, 5, 5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또는 4, 5, 4, 5 또는 뭐 5, 4, 5, 4 순서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중복을 해갖고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어떻게 돼요? 4 팩토리알에 2 팩토리알, 2 팩토리알 이런 식으로 쓰게 되겠죠. 4 팩토리알 하게 되면은 4개의 숫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가짓수가 되는 거고 그런데 2개씩 지금처럼 중복이 들어가기 때문에 2 팩토리알, 2 팩토리알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10 곱하기 9를 2로 나눈 거 그리고 4, 3, 2, 1, 2, 4 곱하기 때문에 3, 2, 1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2, 50, 45에다가 27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8번에 지금 식 여러분 간단하지만 아이디어 어떤 식으로 쓰는지 잘 유의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경우의 수나 확률 단원이 이 사건의 개수라든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누가 중복이 되고 누가 중복이 되고 누구는 중복이 안 되고 어떤 때는 순서를 생각해야 되고 어떤 때는 순서가 무시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지 문제를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 콤비네이션이랑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거 적절히 쓰시는 거 같이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9번 보시면 X가 어떻게 정의가 되었다? 1, 2, 3이고 자, Y는 0, 1, 2, 3. 자, 그랬을 때 F1의 값하고 2의 값 함수값들을 대응되는 함수값들을 곱했더니 0이 나왔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개 중에서
하나 이상만 0이라는 값을 갖게 되면은 사실은 0이 되죠. 다 하나가 특정한 하나가 0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두 개가 0일 수도 있어. 세 개가 모두 000 이렇게 대응이 돼도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전체 함수에서 뭐가 되는 거? 0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를 빼는 걸로 여집합으로 계산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전체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1 곱하기 1이 지금 대응될 수 있는 거 0, 1, 2, 3, 4 그래서 5 마찬가지로 2가 대응되는 거 5가지 3이 대응되는 거 5가지 5의 3승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 함수의 수예요. 그쵸?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누구를 빼자? 0이 포함이 되지 않는 거 거꾸로 빼겠다는 거예요. 여집합으로. 그래서 0을 뺀 나머지 1, 2, 3, 4로만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 즉 5의 3승에서 누구를 빼자? 4의 3승. 0 빼버리고 1이 1, 2, 3, 4, 2가 1, 2, 3, 4 이렇게 대응되는 가짓수를 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125에서 4, 4, 16, 64 이런 식으로 빼게 되면 61개의 함수의 개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8번, 9번 마찬가지로 식은 굉장히 간단히 나오는 반면에 아이디어는 여러분 찾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지금처럼 계산하는 거 아이디어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 같이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 10번 문제 볼게요. 자, 10번 보시면 아버지가 3명의 아들한테 10개의 사과를 주려고 한다. 자, 그랬을 때 한 개도 못 받는 아이가 없도록 할 때 분배하는 방법의 개수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X 더하기 Y 더하기 Z 그쵸? 3명의 아들이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 받은 개수가 10개. 자 이때 한 개도 못 받는 아이가 없도록 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런 식에서 뭐 음의 정수에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 양의 정수에만 갖는 거. 그쵸? 양의 정수, 자연수의 개수로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서로 다른 3개에서, 그쵸? 10개가 아니라 몇 개로 7로 계산을 하시면 문제가 풀리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9 콤비네이션 7, 즉 9 콤비네이션 2하고 같아지겠죠? 따라서 얼마? 9 곱하기 8, 2로 나누면 36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10번 간단히 중복조합에 대한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활용하는 문제들 이항정리하고 중복조합에 대한 연습문제 같이 풀어봤는데요. 자,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말장난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 있어요. 사실은 확률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수식이 막 복잡하다기보다는 말 하나 조금 바꾼 것 같고 식이 막 달라지고 그렇죠? 어떤 경우는 순서가 있고 어떤 경우는 순서 없고 어떤 경우는 중복이 있고 어떤 경우는 중복이 없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유형별로 꼼꼼히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어느 부분에서 순서가 되고 순서가 정해지고 어느 부분에서 케이스가 달리 되는지 또는 중복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 체크해 가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은 우리 확률 이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